자, 글로벌 경제 지표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자, 경기와 관련된 자, 지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 그대로 이제 경기라는 건 뭐예요?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기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. 자, 이 경제 흐름을 경기라고 했었죠. 자, 영어로는 사이클입니다. 사이클. 그럼 그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죠? 수축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, 기업인이라면, 그죠? 경기 전망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확장기로 올라갈 때는 뭐 재고 자산도 많이 만들고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하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이렇게 수축기로 간다면, 그죠? 이 설비 투자 계획이 있다더라도 중단을 하고,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만큼 그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투자를 다 해놓고 후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미리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경기와 관련된 경제 지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다섯 가지가 이제 경기 경제 지표인데요. 이 경기와 관련된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용, 물가, 뭐 소비 등의 지표보다는 좀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채권, 주식, 외환 시장에서.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느낌이죠.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 것이지, 실제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, 이 액션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나마 실제로는 발생하는 사건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나마 좀 그 중요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, 그래도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,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다섯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. 자, 일단 첫 번째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. 자, 경기 선행지수는 뭐,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만드는 지표인 거죠.